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초보자분 야간 채비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낚시 체험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채비를 만들면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낚싯대는 1.5대에 4m30이고요. 초보자분은 아무래도 5m30 정식 규격보다는 조금 1m 짧은 거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똑같습니다. 벨 푸시고 벨 여신 상태에서 원줄을 이렇게 가이드 캡에 가이드 캡에 꼽으셔서 쭉 잡아 빼시고요. 이게 워낙 투명한 줄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소품통 안에 있는 다양한 봉돌과 조수기로 한번 조절을 해볼 거고요. 형광색과 또는 주황색의 이런 조수기를 두 개를 항상 번갈아 쓰는데, 날씨가 흐린 날에는 이렇게 형광색이 잘 보이고요. 맑은 날에는 확실히 그 빨간색에도 잘 보입니다. 야간에서는요, 다른데 불이 들어왔을 때 계속 이렇게 연두색 등을 보면 눈이 피로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빨간색 불을 계속 보면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내가 피곤하지 않은, 오랫동안 쳐다보더라도 피곤하지 않은 이런 야광찔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찌리겐사에서 나온 영호 부력의 그 야간찌인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야간찌 자체를 좀 괜찮은 회사 걸 사시고 난 다음에 여부력을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찌를 열면, 야관찌를 열면요, 이렇게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테두리가 있는 쪽에다가 2개를 넣으시면, 동시에 꼽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빼서 나머지 구멍,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나머지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빼서 꼽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야간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제로찌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밑으로 줄줄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유동으로 하셔도 전혀 무관하거든요. 굳이 반유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이라 하더라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찌를 통과하시고요, 조수기를 쓰시는데, 조수기는 지금처럼 형광색 불빛을 하면, 가급적이면 조수기는 반대 색깔 하시는 게 훨씬 시인성이 좋아요. 그래서 조수기를 이렇게 끼시고 고정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결을 할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보통 직결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직결이 의외로 강도가 좋고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한 줄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이물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결을 권해드리고, 내가 직결하기 힘들다 그럼 작은 도래, 굉장히 작은 도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직결할 텐데요, 초보자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져 있는 1.25의 목줄에 6호 바늘이 묶어져 있는 기성 채비를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채비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라 목줄 하나 1.75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발에서 짧게 이렇게 하면 한 3m 50 정도 되거든요. 잘라서 직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직결하는 방법은 초보자분은 기참해도 좀 편하실 거예요. 양쪽을 초보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차 매듭으로 직결을 하겠습니다. 항상 제주도에서 낚시하실 적에는 밤낚시든 낮낚시든 직결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물감이 적기 때문에 직결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목줄 쪽에서 한쪽에는 원줄 쪽을 잡으시고, 두 줄을 잡으신 상태에서 안으로 넣어서 한 세 바퀴 정도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두 줄을 포함시켜서 한 세 바퀴 정도만 또는 네 바퀴 정도만 감으시고 땡기신 다음에 전차처럼
달려와서 이렇게 묶이게 되죠. 이렇게 하고 조수끼는 한 15cm 정도 또는 10cm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야간에 이렇게 되시고 나머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것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 전자찌는 여부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부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뚜껑을 열고 이 나머지 이 배터리를 꼽는 안 쓸 적에 옆에다 꼽아두는 이 구멍에다가 작은 봉돌을 작은 좁쌀 봉돌을 여기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휴지를 말아가지고 강력조작자로 이 안에다 이렇게 부력을 여부력을 없애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수기에다가 조수기 밑에다가 요 직결한 부분이나 요 위에다가 작은 봉돌 하나 물려주시면 좋아요. 한 G5 정도 되는 봉돌을 요 조수기 바로 밑에 직결한 곳에다가요 이렇게 달아두시면 뭐가 좋으냐, 부력이 워낙 센 전자찌의 그 부력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아무래도 전자찌라 하더라도 여부력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야간 낚시에도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 외에 조수기를 활용하셔서 저처럼 조수기를 이용해서 무게가 나는 이런 조수기들이 있거든요. 나비 포함된 이런 조수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해도 괜찮고요. 또는 뭐 다른 조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꼽는 자체가 이렇게 무게가 나는 이런 조수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본인 취향이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봉돌을 달아서 좁쌀 봉돌을 달아서 야간찌의 야간 구멍찌의 부력을 남는 여부력을 이렇게 상쇄시켜 주거나 또는 조수기를 무게가 나는 걸 상쇄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 남는 전자 배터리를 꼽는 이 남는 공간에다가 휴지를 좀 집어넣고 강력접착제를 뿌려서 이렇게 양쪽에다 좀 균등하게 해서 이렇게 무게를 잡아주거나 하면 굉장히 전자찌가 예민해진다. 요거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늘 묶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 묶으실 적에는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펴서 잡으신 다음에 외측 돌리기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리고 아 나 바늘 잘 못 묶겠다 하면 요 제품이 좋습니다. 저는 많이 쓰거든요. 요 제품으로 해서 1.25 이상 쓰지 마시고 야간에는 뭐 1.75도 괜찮은데 보통 1.25 정도로 여기 목줄이 보면 3m입니다. 3m. 3m면 지금 4m 50에 낚싯대이기 때문에 너무 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5m 정도. 야간에는 목줄이 좀 짧아도 되거든요. 한 2.5m 정도 세팅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을 위한 야간 구멍찌 채비를 설명을 드렸고요. 때에 따라서 조수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조수기를 이용한 여부력을 찌에 따른 여부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면 좀 예민하게 전자찌를 세팅되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지금처럼 저수온계에 있는 예민한 뱅에돔이나 또는 예민한 입질을 자주 보이는 이런 어종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진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